둔산동 동화쌤입니다. 이런 거 쓸 때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건 안 써도 되죠? 일차함수도 안 써도 되죠? 요거만 쓰면 돼요. 이거 왜 그래프에 한 점 P 그럼 P 있죠? 요것도 안 써도 돼요. 이거 쓰고 컴마 하고 P,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Q라고 하자. 그럼 요거는 남겨놔야 돼, 그죠? 그래서 요 하자도 안 써도 돼요. 네모 A, O, Q, P의 넓이가 15. 이거 넓이는 15 이렇게 쓰면 되고 양수 A, B 이렇게 쓰면 되고 A 플러스 B 이렇게만 쓰면 돼요. 단 O는 원점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확인할 게 이게 있는지 그럼 있습니다. P, A, B 있는지 있습니다. 어떤 점? 그거를 수선해 주고 Q 있습니다. 그러면 AOQP 요거 네모칸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게 15 그럼 여기다 15를 써줘야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넓이 낼 때는 요거 요거 사다리꼴이니까 밑변 윗변 높이 이것만 하면 되죠. 그럼 요 길이는 절편이죠. 요거의 절편이니까 여기는 몇이에요? 8이죠.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요기만 구하면 되죠. 여기 내리는 거 이게 15다 그럼 이거하고 요거를 갖다 요 길이도 x 요거는 뭐예요? aj a,b니까 요거는 뭐예요? b죠. 맞아요? 그러면 요거는 0이니까 8 더하기 요거 높이는 몇? b죠. b 맞아요? 8 더하기 몇이에요? 다시 지우고 요것만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기다가 8 더하기 b를 하고 곱하기 a를 해야죠. 곱하기 1을 해야 a를 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얘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 이게 뭐라고요?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8A이고 이건 AB가 나오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상황에서 또 봐야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걸 띄어야죠. 한 줄 정도를 띄어요. 너무 빡빡하게 붙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식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A와 B의 관계가 나오네. 식이 나온다는 것은 A와 B의 관계가 나오네. 여기다 A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뭐가 나와요? B라고 나오네. 맞아요? 그러면 요 B나 요 A에다가 B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식이 하나가 되니까 A나 B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전체 다 푸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점 P가 Y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므로 요거 그럼 식 요거에서 요거 쓰고 A, B 이거 쓰고 그러므로 요거 쓰면 되죠. 그러면 요거를 A하고 그죠? B를 A로 표시한 거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식 식을 주면 뭐라고요?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다. 이게 힌트죠. 이해됐어요? 식을 주면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다. 이 문자와의 관계가 나오니까. 됐어요? 그럼 요거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알면 됐던 거였는데 요거 하나 식을 주면 다른 문자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끊어주고 좀 띄고 그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풀어주는데 여기서 여기가 3 또는 5일 때 3일 때 5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로 나눠야 된다. 됐어요? 근데 이게 양수다. 그러니까 조건으로 보세요. 조건 쓸 때 생각해보니까 요 식이 나오고 위에 한 점이다 그럼 요걸 보고 A, B의 관계를 식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직각을 찾아야 된다.
아,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양수의 입이, 아, 이 3번을 써야 되는구나, 언젠가 한 번은. 이해되세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었네. 식을 이용해라, 사다리 공식을 알아, 그 다음에 A, B가 양수인 걸 이용해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이것도 띌 때도, 여기는 뭐 한 두 줄 정도 띄고, 이것도 좀 줄여서 쓰고, 쓸 때. 이것도 좀 줄여서 쓰고, 맞아요? A, B로 나눌 때, 이렇게. 그런데 요것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요걸 생각을 못해내서 틀리거나, 아니면 요거 자체를 생각을 못해서, 요걸 자체를 생각 못해서 계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애는 사다리꼴 넓이 자체를 못 내서 틀리거나, 아니면 어떤 애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이거 두 개, 두 개로 나누는 걸 생각을 못하거나, 그러니까 고비가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4단계 문제였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정리해서 주르륵 쓸 수 있고, 한 페이지 한 장 정도 쓰고 모아놨다가, 그럼 이거는 교훈이 뭐라고요? 응? 교훈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소개념을 뭐라고요? 식을 주면 뭐라고요? 식을 주면 두 문자 중, 두 문자 중이나 두 문자를 한 문자에 대해서 한 문자로 정리. 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놔야죠. 여기서 뽑은 거, 네가 밑줄 친 거에서 뽑은 거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요건 알았어요? 아니면 사다리꼴 넓이 내는 걸 몰랐어요? 본인이 뭐 궁금했던 거랑 몰랐던 게 뭐예요? 사다리꼴 넓이 내는 거? 그럼 알았는데 그냥 쓴 거야, 한 문제? 그럼 본인의 궁금증을 빨간색 볼펜이나 이런 걸로, 파란색이나 이걸로 한번 써놓으면, 여기다 쪼르륵게 써놓으면 요거를 해소시켜 줄거 아니야, 내가. 일단 쓰는 법은 지금 얘기해줬죠? 좀더 간단하게 정리해서 알수 있으면 돼요. 동화쌤입니다.